정신없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한가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오늘따라 유난히 날짜가 지루해 보인다. 날짜는 밖에 날씨가 좋은 걸 아는지 부쩍 나가자고 애교를 부린다. 결국 배낭을 꾸려 가까운 곳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그렇게 2시간가량을 운전해서 도착한 바로 이곳. 서울 근교인 가평에 위치하고 맑은 계곡과 싱그러운 풀잎향들, 그리고 잣나무 숲이 울창한 이곳은 서리산이다. 이곳은 개인 사유지여서 일정에 이용료를 지불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이제 슬슬 자리를 잡고 하룻밤을 책임져줄 보금자리를 만든다. 산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와 냄새 때문인지 달짜의 코와 귀가 열심히 운동 중이다. 탁한 도시 공기를 벗어나 잣나무 숲에서 피톤치드를 마시니 몸과 마음이 상쾌해진다. 텐트도 다 쳤고, 이제 슬슬 달짜와 주변 산책을 해야겠다. 보송보송하고 촉촉한 귀여운 이끼들, 작은 생명들이 한가득이다. 자꾸 걷고 싶게 만든다. 숲속은 멍 때리기 좋은 공간이다. 멍 때리기는 정신 건강에 좋다. 계곡 소리,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같은 백색 소음들이 지쳐있던 뇌를 편안하게 해준다. 이른 저녁 시간. 즐거운 만찬을 위해 팬을 달군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은 추석에 언니와 함께 만든 전거리를 가져왔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지만, 맞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 좋은 호텔, 펜션과 같은 편안한 옵션들을 뒤로하고 굳이 캠핑을 하는 이유는 그 불편함 속에서 깨달음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 앞에선 먼지와 같은 나에게 자연은 겸손함과 소박함을 가르쳐준다. 늘 좋은 에너지를 주는 자연에게 감사하다. 슬슬 밤이 찾아온다. 소등을 하고 잠을 청한다. 그렇게 아침이 밝았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날씨가 제법 쌀쌀하다.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체온을 올려야겠다. 따뜻한 온기가 텐트를 두른다. 오늘도 즐거운 사색의 시간이었다.